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잠언서 5장의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잠언서 5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들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름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샘물, 우리의 우물은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으니 그 또한 생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라는 말씀은 그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마시라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이 계시록 22장 2절 앞에 시작 부분에 분명히 말하기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디로 흘러내리냐, 길 가운데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수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스라엘에게 흘러갔죠.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믿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법이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생명수라라고 말하는 이유,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체 가운데 피치로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피치라고 말했듯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으로 피치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피치라 말한 것이에요.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 샘에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는 물을 어디서만 떠와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떠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말씀을 퍼 마셔야지만 이것이 생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우리 주 예수 이름 한 분뿐인데 이 예수 이름 뿐이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니면 그 예수는 부릅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 뭐라 했죠? 참된 음료로다. 그 말씀을 내가 마실래니까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로 표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왜 포도나무를 비유했냐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건 포도주를 만드기 때문에, 또 감람류로 감람나무로 표현한 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는 것인데 돌감람나무도 안 되고 들포도도 안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는 그 법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느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왔다면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그 복음에 접붙인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걸 사도 바울은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라고 말했거든요.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포도나무에 붙어있던 우리, 죄성을 가진 죄인의 아담에게 붙어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그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액을 받아 마셔야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불에 태워지고, 그 가지가 잘 접붙여 있어서 그 진액을 잘 받아 마시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마시라 하는 거에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역적인 환경이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우물, 항상 샘을 끼고 마을이 조성되어져 있고, 또 마을을 가면은 마을 가운데 우물이 반드시 있어요. 어느 마을을 가든 우물 없는 마을은 없어요. 그 우물은 물이 있도록 준비되어지는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온 물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라는 거예요. 비가 우물에 차고 넘쳐서 그 물을 떠서 먹어요. 그만큼 물이 귀한 곳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래서 이삭도 우물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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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오듯이 그 우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우물이 귀한, 이 목숨과도 같은 곳이 우물입니다. 샘물이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여강에 흘러 넘쳐나는 샘물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샘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난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보좌가 내 심령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부터 항상 솟아올라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생수의 근원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주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접붙임을 받은 자처럼 늘 그 말씀의 진액을 받아 먹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저께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봉독했었죠. 이스라엘이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얘기를,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도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 그 샘물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수치를 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 이유는 사망은 값을 요구하여 사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고 그래서 무엇을 해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와서 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죄가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참소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적으로 사망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죄 가운데 놓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물 곁에 있어야 되고 샘물을 마시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절대적으로 죄가 나를 주장하도록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끔 하라는 말이죠.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값인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벌거벗은 자에게 수치가 드러난다고 표현해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옷을 못 입은 거예요. 의의 옷을 못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못 입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세마포로 표현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건 거룩함 뿐이라는 거예요. 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를 가릴 수 있는 건 의 뿐이지 불의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잎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해도 그 잎은 우리를 가릴 수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행위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도말해버리시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항상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샘물 곁에 있어라.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는 건 바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핏뿌림을 받고 은혜의 물에 마셔서 그 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심령이 살아 일어나셨습니까? 매일매일이 살아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변화해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자로 나가느냐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피할 요새라고 말하는 것. 그분이 나의 도피성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으로 탁 달려가기만 되면 되거든요. 뭔가가 잘못된 게 느껴진 그 순간부터 십자가로 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회개함으로 들어가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만 마시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어찌하여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보랑물이 거리를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말을 언뜻 보면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서 가야 되는데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문 바깥을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것마다 소성이 되어지고 어장이 세워지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찌하여서 샘물이 집 바깥으로 넘치지도 말게 하고 거리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가.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걸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이 복음은 나만 갖고 있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겐 주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물이 집 밖으로 넘쳐나가서 그 거리에서 많은 물들이 강물같이 되어지게끔 하지 말라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집 안에 우물이 있다 그랬죠. 성 안에 우물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우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게 심었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말씀을 어디다 심었어요?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심으셨어요. 샘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는 강같이 흘러 넘쳐나서 이것이 입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주의 복음을 나누지 말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만 있으라는 얘기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되어졌으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타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3절로부터 4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각 사람이 돈으로 산정한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것이 많은 물이 돼서 강이 돼서 타국인들이 외인들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한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집에 거하는 사람들 또는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은 아무도 이스라엘의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의 조건 그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고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타국인일지라도 그가 돈으로 사서 바로 이 집 안에 이스라엘 집 안에 종으로서 완전한 식구가 된 사람은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인과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본토인과 같이 되므로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잠깐 거하는 거류민이나 잠깐 데려다가 쓰고 마는 품꾼들은 할례를 받지 않냐고 그들은 이스라엘 그 집 안에 식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스라엘인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집에서라고 말했어요. 한 집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걸 먹되 절대로 집 바깥으로는 나가면 안 되고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되고 뼈도 꺾지 말고 그걸 함께 모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복음의 말씀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한 말씀인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돼지요 개예요. 내 심령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믿음으로 십자가가 심령에 들려지지 않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취하해서 밟아버리기 때문에, 뭉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가 은혜로 알고 있어도 받지 않은 자에겐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 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빌지만 그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냥 나오라고. 그들의 규례 중에 신발을 엎어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임하게끔, 수치가 임하게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준 단 하나의 길인 그 십자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평안을 그들에게 줄 때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평안은 내 것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 바깥으로 이거 넘쳐나지 말게 하고 내게만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십자가의 그 비밀, 이것이 허락된 자에게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혹시 그들이 듣고 돌이켜 제삼을 받을까 합니다. 받을 자에게만 주시고 받지 못할 자에겐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져서 그 우물만 그 우물뿐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상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요?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목마르지 않은 우물이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우물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그 야곱의 우물만 의지하고 있는 거.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교회 주의자들. 내 교회에 열심히 있으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이 항상 살아서 여러분을 지배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이 집은 피발른 집이거든요. 피발른 집 안에 내가 거해야지만 말씀을 먹는데 이 어린 양의 고기를 통째로 넣고 뼈도 꺾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모두가 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 말씀만 먹고 이 한 말씀을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 받은 자여야만 하지 그 집에 거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에 할례를 받은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이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 살고자 십자가의 길을 단언코 가야 될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 이 우물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샘물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믿음으로 그 샘물의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유한 그 샘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방인에게 그것이 그냥 가치없이 막 논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안에서 정말 깨달아서 귀하게 여겨지신다면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는 자에게 그가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나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물을 샘물을 여러분 가지신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오늘 18절 말씀 내 성으로 복되게 하라. 우리 성이 복된 거예요. 내 심령이 복된 거예요.
내 육체의 피를 나눈 자녀라고 다 똑같이 말씀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받게 해야 받아요. 나누고자 원하시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정말 할례받은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될 테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성이 복되게 하라 하면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서 취한, 젊어서 취한 아내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 우리 말라기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말라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하시면 무슨 말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려서 취한 아내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만드셨어요. 아담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 아담 하나만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갖고자 하심인데 그 경건한 자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았으면 내 심령을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을 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 심령의 복이고 내 심령 안에 샘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샘물을 말하고 그 샘물이 있는 성이 복되다 말하면서 아내 얘기를 말한 거.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워하라는 말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4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라는 말이에요. 어려서 취한 아내는 바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즐거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 넘쳐났던 그거. 결혼의 의미예요. 결혼. 아내와 남편은 결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결혼을 했으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삼았으면 그 아내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혼을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육체의 이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로 이스라엘에게 말한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이 되어졌으면 주님은 결단코 이것을 나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의 즐거움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즐거움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니까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그는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녀죠.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름 같으니 이 아가서에 암사슴, 암노르 나오죠.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며 언제나 너는 그녀와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사랑이 나에게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압노를 갖춰서 언제나 내 안에 그 예수님과의 만난 그 사랑이 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십자가 여러분의 처음 사랑 오늘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항상 나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로 인하여서 네가 기뻐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있느냐 내가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연합하여진 것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음으로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 죄사함 받은 은혜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에 탁 새기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 샘을 심령에 가진 사람이고 그 물을 마시고 그 샘을 떠나지 않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취한 아내는 내가 처음 만난 예수 뜨겁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만나졌으면 거기서 잃어버리지 않냐고 항상 그것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맡긴 자이니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 음녀로 인해서 이방 여인은 어떻게 해요? 홀리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게 해요.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하신 이유예요.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변하게 하고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 이방여인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 자들 이게 음녀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회개치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하며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복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가 늘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이 여기에서 혼합이 돼버리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하래잖아.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 다른 많은 모습의 신앙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 뿐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음녀도 계시록 17장을 보면 그도 똑같이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몄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도 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말도 하고 다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이 역사되어지도록 말씀 안에서 생명이 역사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했는데 제가 이건 정정해드리고 싶어요. 이 원어를 보면 평탄하게 한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살펴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주님 앞에 다 놓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길을 주님이 다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을 그분이 다 보고 다 살펴보시고 그분 앞에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 하늘을 가리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겁도 없이 말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로는 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분이에요. 정말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다 보시고 다 아시는데 혹 감정에 치우쳐서 죄를 져도 회개할 뿐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회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이 그 지신이 앞에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샘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쫙 덧붙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진액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받아 먹는 자가 되셔야 열매를 맺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22절로부터 주는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 그것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악에 걸려서 자기 불법, 자기가 행한 것들이 옳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십자가 하나뿐이니까 그 외에 모든 것은 불법이니까 그것에 걸려서 자기 죄들에 의해서 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훈계인 십자가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되어져서. 자, 누가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미케 하는 것은 세상 신이고 이 세상의 영은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세상 걸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일.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만 그 샘물이 있게 하고 타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혼미케 된 자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그들은, 음녀들은 우리를 물어뜯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오픈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과만,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주 안에서 내 육체 생각, 내 육체 욕심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면 세상의 영이 나를 혼미케 해서 잘 믿고 있는 줄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머리로는 십자가 복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지금 잘 가려고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 있거든. 중요한 건 내 심령에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그 샘, 그 우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심령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미 우리 살펴봤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죠. 눈이 어두우면 몸이 다 어두워지고 눈이 성하면 몸도 다 밝을 것이라는 것. 이 눈이 말씀에 의해서 샘물에 의해서 떠져야 제대로 길을 가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내 몸이 성하고 빛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그 보혈이 뿌려진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24절에 뭘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미워하면 저것을 사랑하는 자고 이것이 중하면 저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뭔가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심령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37절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가 않고 또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가 않고. 그러고 나서 39절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우물을 지키고 샘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해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내 생각에 초점이 자식에게 가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불신이에요. 구원은 각각이고 비록 내 피를 낳아서 자녀가 됐어도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거든. 주님은 너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나머지 건 내가 할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 자식 그냥 붙잡고 살아요. 그 자식 못 놔 그냥. 거기다가 요즘은 하나야. 그래가지고 더 붙잡고 항상 그 자식 때문에 몸부림을 쳐. 주 안에서 이렇게 자식을 못 내려놔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만 지고 가서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잘 보시고 하나님께만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더 순정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 샘물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음녀에게 속은 자가 될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서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그 우물이 그 샘이 내 안에 확실히 있고 잘 마셔서 주님 안에서 늘 생명이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건 우물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게 하옵소서. 우리 이거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성 안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그 샘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말씀만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심령에서 운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섬으로 눈이 성할 때에 온몸이 성한다는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영의 눈이 떠진 자로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말씀에 의거해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아버지 이 말씀을 가졌다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전하며 빼앗기는 일도 없게 하옵시고 할례 심령 받은 자에게만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잘 접붙임을 받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만 늘 만족하고 그 말씀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나눌 자에게만 나누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아버지 오직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참으로 오직 주님이 주신 우물이 내 성 안에 있고 내 심령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늘 솟아나서 그 받은 바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 심령을 깨우고 깨우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도 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보아도 보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준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길에 서서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우물이 샘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십자가를 만난 그 은혜가 우리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변질되지 않냐고, 처음 만난 그 사랑, 처음 깨달은 그 사랑이 오히려 우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더 만족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잠겨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어떤 것이 딸지라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직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영의 귀가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눈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서 우리 온몸이 밝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을 받았었는데 빛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어둠에 건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예수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깨우쳐 알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제사함을 받고 오직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심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